가세로 태양곤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나모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. 이번 사업이 부나모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이에 따른 환경 피해가 크다는 건데요. 네,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정호석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정 기자, 가세로 곤수의 구체적인 의견은 무엇입니까? 네, 가세로 태양곤수는 2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나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 철회와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해당 사업은 부나모 약 236만 제곱미터 면적의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는 건데요. 가건수는 이곳이 서산시 관할구역이지만 태양광과 동일수역에 속해 있어 태양구민에게 수자원 오염에 따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부나무는 이미 주변 생활호수가 유입돼 수질이 6등급으로 매우 나빠 관리가 필요한데 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수행식물과 어류 등이 악영향을 주고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. 가건수는 태양광과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지난 2020년 충남도와 체결한 부나무 역간척 추진 상생발전 업무협약과 지난해 김태현 충남도지사가 언급한 생태복원시대 생명의 공간 부나무 발언과 대치된다고 말했는데요. 수상태양광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네,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안군 부서장들이 김진권 태안군의원을 대상으로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부서장들은 최근 불거진 김 의원의 일방적인 군정평화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. 이들은 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한 군정비방과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반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요. 김 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군 역전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자체를 막고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기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. 또 의회 직원의 무리한 승진을 요구하고 지난해에는 음주 후 군청 사무실을 돌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. 부서장들은 김 의원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없으면 법률적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.